계신데요? 저희 엄마 떼이신 분은 어디 계신 거예요? 안 돼. 아니 떼이신 분 계시잖아요. 안 때렸어? 근데 저희 엄마 쪽이세요? 안 때렸어. 저희 집이 시끄럽다고 제보하셨는데. 노래 못 불러서 죽은 귀신이도 다 됐지. 한달 여기 살면서 네. 천국 같았어요. 근데 그 이후에 저 사람들이 이사 오면서 완전히 지옥으로 같았어요. 뭐 일주일에 한번 부를 때도 있고 일주일에 뭐 세 번 부를 때도 있고. 그러니까 잠을 깨울 정도니까 저희 가족 온 가족이 깨울 정도니까 그러고 다시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와요. 노래 소리에 계속 이제 예민해지니까 아이도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아요. 네. 유분증이 생겨가지고 텐트에다 뭔가를 지워. 저도 태어났나 봐. 경찰이 오셨었을 때 우리는 음주감을 한 거 온 거다라고 10시까지만 좀 불러달라 그랬더니 아 우리는 10시부터 피크예요. 우리 원래 이제 놀라고 왔어요. 놀라고. 응. 우리가 이제 살라고 나서 놀러 왔는데. 네. 한시 누구세요? 누구신데요? 아니에요. 저희 엄마 깨신 분은 어디 계신 거예요? 안 돼. 안 때렸어. 근데 저런 말 안 때렸어. 아 이게 하트인가? 아 이거 이거. 저희 집이 시끄럽다고 제보하셨는데 왜 같이 가셔서 노래 부르셨어요? 잘해보자고 자리를 만든 자리였어요. 저분들도 사정이 노래 좋아하고 일 끝나고 오면은 술 한잔 하는 게 낙이고. 뭐 노래 부르는 게 낙이 있으니까 그 용기가 좀 이해를 해보자. 근데 아 왔네 노래를 해야지 뭐 안 하냐고 그래서 이제 노래를 이제 보내드린 이제 어떻게 한 거죠. 뭐 하라는데 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. 좋게 지내려면은 시끄러웠으면 같이 노래 부르시고 어울리시면 안 되죠. 저희가 원해서 가기 전에는 엄마가 불렀어요. 저희 엄마가 할머니들 오시라고요? 입장이 조금 듣고 싶어서 하루같이 술 한 번이 되려고 동네 주민하고 한 달씩 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예수집에서 이렇게 시끄럽다고 하면은 노래는 저게 방음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지금. 어떤 방음시설을 하신 거예요? 내가 말씀드려요. 방음시설이 어떤 건지 좀 이거 문 닫으려면 방음 자체가 지금 네네네 안에도 방음제를 붙이신 건가요? 아니 여기가 닫으면은 저기 스피커가 소리 볼륨을 줄일 수가 있어요. 네 스피커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진짜 블루투스 마이크거든요. 그래도 좀 이웃인 입장에서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래도 좀 사과를 하신다거나 뭐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주장이라고는 해야겠죠 그죠? 근데 지금 저희 엄마가 딴 데를 맞았잖아요.